자,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간단하게 드라이브스루를 가서 커피를 사 먹으려고 합니다. 날씨가 너무 추워요. 밤에는 영하 10도, 10도 막 이렇게 넘게 떨어지고 하는데 즐거운 시간들 보내주고 계시겠죠? 일단 저는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 음료를 한번 주문을 해보려고 합니다. 좀 추울 때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게 좋겠죠. 일단 음료를 구매하기 위해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로 가고 있습니다. 간단하게 많은 분들이 음료나 뭐 이런 부분 사올 때 드라이브스루 많이 이용하시는데, 스타벅스는 다른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. 드라이브스루가 있다. 그리고 맥도날드 같은 데서도 커피 사 먹고 뭐 하고 할 때도 드라이브스루 같은 거 많이 이용하시는데, 저도 좀 이래저래 이렇게 운전을 이제 하게 됐어요. 마실랭에서도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할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. 그래서 일단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음료나 이런 부분들을 판매하는 곳을 한 곳씩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처음으로 가는 곳은 다른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스타벅스에서 드라이브스루를 해보려고 합니다. 크리스마스 이브스. 일단 여기 스타벅스가 보이는데 스타벅스로 들어갈게요. 일단 기다리고 메뉴 주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주차장이 이렇게 있는데, 커피 10,000원당 1시간에 대한 이렇게 시간을 준다고 해요. 그래서 안에서 이제 영수증이랑 해서 발급을 받으면 여기서 바로 주차 무인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. 그다음에 여기 이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한 4대 정도 돼요. 4대, 5대 정도 되는데, 나름 평일에 왔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저는 드라이브스루에서 메뉴 주문을 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 드라이브스루에 차가 너무 많네요. 다들 추운 날 따뜻한 커피 한잔 하기 위해 오는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커피넛 라떼 하나 주시고요. 저는 따뜻한 커피를 원하죠? 따뜻한 거고 디카페인으로 해주시고요. 네, 시설이 올라가서 올려드릴까요? 네, 올려주세요. 네, 그럼 라떼 따뜻한 걸로 해서 그란데로 하나 주시고요. 네, 커피 마신 거 같고요. 네네. 이렇게 앞에 있다가 주실까요?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진입해주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. 일단 메뉴 주문할 때 미리미리 조금 사 먹을 거를 미리 해놓으면 편하게 좀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주문을 하고 이 앞쪽에 있는 계산대에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. 저도 핸드폰으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끄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. 나와서 일단은 이제 다시 이렇게 와서 저 앞쪽에서 정산을 안 하셨다면 여기 입구에서 여기서 결제를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나가시면 드라이브스루를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실링이었습니다.